도내 첫 수학체험센터인 경북교육청 안동수학체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동시의 풍천면에 위치한 안동수학체험센터에는 연면적 463평, 기상 2층 규모로 풍천중학교를 리모델링해 완성했습니다. 북부지역의 7개 시군의 권역별 거점센터로서 수학문화 기반조성, 체험탐구, 중심수학의 대중화, 교원 연수지원, 지역 수학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데렐라 동화를 주제로 수학놀이를 즐기는 상상공간을 비롯해 사물과 자연 속에 숨어있는 수학을 체험하는 자연공간, 독서와 보드게임, 수학놀이를 할 수 있는 휴식공간, 기하함수 등 주제로 다양한 수학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학원리가 적용된 놀이시설 및 전시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야외 체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권역별 수학체험센터 건립은 안동수학체험센터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상주와 칠곡, 경산의 차례대로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공사와 전시체험물 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임종실 경북교육감은 학생들이 수학체험센터에서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논리적 사고력과 추상적 사고력 등 생각의 폭을 넓혀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